안녕하세요. 제가 꽃을 심은 지가 한 보름 됐는데요. 지금 벌써 고추가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자리 잡고요. 곁가지까지 또 나왔는데요. 이 고추가 이 방아다리, 이거 삼각형요 사이에 잎이 나오면 이거를 따줘야 된다고 합니다. 첫 열매는 반드시 따놔야 되고요. 요 곁가지를 이렇게 따줘야 된다고 합니다. 강압성을 위해서 이게 이파리 한두 개만 남기고 요 방아다리 밑으로는, 방아다리는 여기 요거 삼각형 십자가 요걸 말하는 거더라고요. 이렇게 따주고요. 이렇게 따면서 물 좀 주겠습니다. 너무 가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남겼습니다. 이 나무는 얘도 이렇게 많이 열린 거 이렇게 다 따줘야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물도 주고,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요, 물도 주고 방아다리 이렇게 따줬습니다. 이파리 한두 개만 남기고, 이렇게 한두 개씩 남기고. 얘도 요 가운데 방아다리에 나온 싹은 정리를 한답니다. 제가 여기 흙을 많이 올려서 잘 자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자리 잡았네요. 잘 자라고 있네요.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심은 대로 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고맙고 그러네요.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. 여기 가운데, 여기 가운데 나온 싹은, 십자가 안에 나온 싹은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잘라주고. 이렇게 요 밑으로는 이렇게 조금만 흩어준다고 했는데, 어머 큰일이네. 어머나, 약간 부러진 것 같습니다. 아유. 테이프로, 반창고로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얘가 부러졌습니다. 그러면 고추 심은 지가 이제 한 20일 됐습니다. 2주 반 됐으니까 한 20일 됐고요. 요 방아다리가 나오고 요 첫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따줘야 된다고 합니다. 요 밑으로는 다 따주고요. 태양 광합성을 위해서 꽃잎을 한두 개만 남기고 다 따준다고 합니다. 이렇게 더 물 좀 주면서 따주겠습니다. 이렇게 자리를 잡았네요. 너무 신기하게도 꽃을 심느라 저번에 고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 흙을 많이 올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
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. 물 좀 주고, 여기, 요 가운데, 여기에 나온 싹은 다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퍼져서 위로 자란다고 합니다. 가운데 첫꽃 맺힌 방아다리에서 이렇게 첫꽃이 맺히면 이 고추가 첫 자식한테만 신경 쓰고 나머지 자식들한테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첫꽃 고추를 꼭 따주고 계속 퍼지게 이렇게 따줘야 된다고 합니다. 사람도 첫 자식한테만 신경 쓰잖아요. 신경을 좀 더 쓰죠.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말라가지고.